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에 두 가지를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거는 알프레도 그랍이고요. 요거는 소인제 금입니다. 네. 두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네, 두 화분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이 분갈이를 했고요. 일단 요 알프레도 그랍은요. 이렇게 적당한 두께에 적당한 크기, 그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목대도 있고, 하나, 둘, 입장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약간 검정색인 듯 하면서 자주빛, 뭐 이런 색으로 이렇게 물 들어간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매혹적이고, 이쁜 색감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다른 달기하고 비슷하게 거의 국민달기하고 비슷하게 뭐 이렇게 입장이 약간 쭈글거릴 때쯤 물 주시면 되고요. 햇빛 적당히 쏘여주고 바람 적당히 해주시면 잘 크는 아이예요. 요 알프레도 그랍 키우기는 아주 쉬운 편이에요. 봄, 여름, 가을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되고, 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비교적 키우기가 쉬운 거라 이렇게 적당히 지나가고요. 네, 요거 소인제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인제금 참 예쁘죠? 아, 요거는 이 모양이 꼭 불꽃놀이 할때 폭죽을 터트리면 팍팍팍 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색감이 참 예뻐요. 안에 꼭 분홍색과 그 금색과 초록색과 요 빨간색들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참으로 예뻐요. 이 가장자리 끝에서부터 요 가운데에 요 줄선이, 빨간 줄선이 또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요, 에오니엄 속이라고 해요. 학명은 에오니엄 세디포룸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별명이 난쟁이에요. 소인제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소인제 하면은 키가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명은 난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난쟁이이기 때문에 키가 제일 많이 커도 15cm까지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굉장히 얇아요. 목대가 얇고, 이 위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아이들이 위에서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상당히 예뻐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보면 약간, 하체가 부실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체가 부실한 아이, 목대가 이렇게 얇은 아이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은요, 또 예쁘게 지금 이렇게 조금 예쁜 아이가 좀 이렇게 널프러져 있잖아요. 요거를 좀 모아 모아 키워보고 싶어요. 예쁘게 수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떤 걸 해주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돌이에요. 돌인데 이렇게 이제 다이소에 가면 이게 1,000원 주고 이 정도 팔거든요. 요런 이제 이렇게 그물망에 들어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저는 요 수영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널프러지게 키우면 밉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모아 모아 이렇게 동그랗게 키우고 싶어요. 이럴 때는 뭐를 받쳐줍니까? 네, 조그만 돌을 이렇게 받쳐줘요. 돌받침. 돌받침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쉬게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돌받침을 해서 이렇게 모아 모아 아이들이 모아지게 합니다. 여기 옆에는 이제 모아졌는데, 요 앞에도 좀 이렇게 모으고 싶어요. 뒤에도 이렇게 모으고 싶고, 뒤에다도 또 하나 놓습니다. 이렇게 돌받침을. 네, 그리고 이렇게 돌받침을 해놓으면 또, 모양도 예쁘게 형성이 되죠. 여기다도 하나 더 하면 예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받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또 받쳐놓습니다. 아까보다는 아이들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짱짱하게 모아 모아졌죠? 네, 이렇게 해서 돌받침으로 이렇게 수영을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돌받침을 안 해도 수영이 예쁜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수영을 잡는 방법에는 1,000원 주고 사오는 이런 가일꼬지. 가일꼬지, 이거 다이소 가면 이것도 이제 1,000원이거든요. 네, 요 가일꼬지로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여기 옆에 붙여줄 수가 있고요. 이파리가 알프레도 그랍도 이파리가 조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요거 이렇게 받쳐줍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요, 돌받침과 요 가위꼬지로요, 이렇게 아이들을 수영을 잡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소인제는 이제 물 주기가 좀 중요하긴 해요. 소인제는 이게 입장이 굉장히 얇잖아요. 이게 목대도 되게 얇고.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뭐한 달에 한번줄 거면 이거는 한 2주에 한번 주시면 되고요. 2주에 한 번씩 요게 물르지 않도록 흙이 좀 말라 있을 때요. 좀 흠뻑 주시면 되고요. 소인제는 물만 잘 주시고 햇볕만 잘 보여주시고 바람 잘 통하면은요. 정말 잘 자란 아이예요. 특히 다른 달기보다 물을 조금 좋아하니까 물을 좀잘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추위에는 좀 많이 약해요. 소인제는. 네. 추위에는 약하고, 더위에도 조금 약해요. 여름에는 좀 약간 반그늘 있죠? 반그늘 같은데, 그런 반그늘 햇빛에다 키우시면 되고, 겨울에는 이렇게 추위에 약하니까 베란다 안이나 거실 안에 들여놓고 키우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멋진 매혹적인 알프레드 그랍하고 그리고 소인제 금 키우는 법하고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잡아보는 법, 이렇게 돌받침을 이렇게 잘 받쳐가지고 이렇게 수영을 잡는 방법, 또 이렇게 가일꼬지로 수영을 잡는 방법,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예쁘게 키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육이든 꽃이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은요, 화상 입을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물러서 갈 일도 없고, 병충해를 입을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요 아이들은 관심을 안 가져주면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듬뿍 주면 예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한 하루 이틀만 소홀해도 요 아이들이 많이 모양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다육이와 꽃들한테, 식물들한테 관심을 항상 가져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이건 알프레드 그랍이고요. 알프레드 그랍 단독 샷으로 보겠습니다. 알프레도 그랍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초인제 금 분갈이 한 거입니다. 네,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